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오늘은 혼자 밥을 먹을까 하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 딴 데거든. 천안 아니야. 아는 사람을. 뭐야? 야! 너 왜 여기 있냐?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니, 여기 천안도 아니고 대전인데? 뭐야, 이런 우연이? 아니, 너 밥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어요. 마침 배고픈데 혼밥 해야 돼서 곤란하던 참이었거든요. 너무 놀랬다. 아니, 여기가 대전 서구 남선로 쪽이야. 근데 네가 왜 남선로 쪽에 있는 거지?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왔다가 여기서 다 만나네. 메이크업을 왜 이렇게 하고 왔어? 무슨... 밥이나 먹으러 갈까? 웬디는? 너 김치찌개 좋아하냐? 좋아해요. 김치찌개 먹자. 영민 갈비 김치찌개. 여기 먹어보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 네. 세팅이 되어 있네. 감사합니다. 되게 서비스가 확실하신데? 여기 정말 빠른 서비스. 아니. 뭐야? 수저통에 내 지갑이 들어있어. 누가 보면은 음식점 숙제한 줄 알겠어. 저희가 먹을 음식이 어떤 거라고 했죠? 우선은 갈비 김치 전골 중짜 준비해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줄 알겠어. 얼굴이 안 나오는 각도까지 맞춰가지고 갔다 갔다 해야지. 영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갈비 김치 전골 네이티브 치킨 김치 스터 프라이 수프. 저기 사장님, 이거 뭐라고 발음 하나요? 스티어프라이스 죄송합니다. 왜 읽지 못하신 그런 메뉴로 도와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줄래? 일본어로 돼 있네. 에 소원나 오무시로이요. 김치찌개집 합방 김은별 노돌리. 일단은 김치 노돌리도 참 유효하게. 돌리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노돌리 더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알아들으신다 말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노돌리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아, 노돌리님이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표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입니까? 감사합니다. 전골 먼저 3분 정도 끓이시다가 네. 자르시고 만두랑 떡은 이제 취향에 맞춰서 한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오, 근데 진짜 개맛있겠다. 와, 얘 지켜줘봐. 와, 진짜 맛있겠다. 와, 개콤. 와, 쉣! 몇 인분? 2인분에서 3인분. 2인분에서 3인분이요? 둘이서 이걸 먹는다고요? 네, 잘 드시는 분이 드세요. 누구길래 이거 혼자 다 먹어요? 이게 뭐가 들어간 건가요? 갈비요? 직접 담근 파김치와 수제 소스하고요. 무하고 이제 버섯이 일단 들어가요. 파김치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심 가지실만 한데? 고기가 이제 중요하죠. 와, 씨. 고기야. 자, 그러면 저는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에 얹어서 아까 썰었던 파김치를 여기에 살살 돌려줍니다. 와, 고기 진짜 부드러워. 근데 갈비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분별아, 김치는 손맛인지 이게 진짜 이 뜨거운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넌 이제 명이 갈비 김치찌개를 뭘 먹어요? 뭐? 저기 살이 죄송해요. 분별아. 네. 누군지 한 번이다. 손맛이고 해봐. 안 뜨거워요? 뜨거울 거예요? 명이 갈비 김치찌개를 모욕한 거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야, 이것은 자 만두예요. 자 그럼 내가 축사를 때리니 네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기 발기! 잘한다. 와우! 이거 1, 2분 정도 구운 다음에 불 끄시고 이제 드시다가 식으면 이제 퍼서 넣어도 되십니다.
와, 씨. 야, 한번 야무지게 하나 먹어봐라. 못 참겠군. 나도 먹어봐야겠다. 마늘 올리고 파김치 살짝 돌려서. 그 아재처럼 얘기. 자, 살았다. 싸가지. 오. 이게 필살인데? 어느 정도 드시고 나서 1분 먹다고 해서 드시고. 오. 볶음밥 먹어야겠다. 키면 만원 쿨. 와, 뭐예요? 갈비김치 해물탕. 갈비김치 해물탕이요? 2-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맛을 한번 국물을 볼게요. 야,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딱이다. 이게 진짜 그 소주 땡긴 그거야. 와, 이거 레알 소주랑 먹어야 돼. 국물 진짜 맛이 시원한 거 얼마나. 와, 각종 해산물 다 들어갔어. 이 틴새우 같은 경우는 머리랑 꼬리 빼고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와, 여기 들어있어. 와, 미쳤다. 없는 게 없어. 아니, 야, 야, 이거 약간 비주얼 그거다. 배불러도 들어가는 비주얼이다. 와, 배고파. 야, 배고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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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바나나 TV에서 왔습니다. 혹시 먹고 계신 음식 어떤지 좀. 여기도 고릴라, 저기도 고릴라, 대한민국 고릴라 시대. 고릴라가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음식 대령이요. 볶음밥에 들어간 오리 두물럭이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요건요? 가격은 얼마였지? 13,000원? 볶음밥은 얼마 가셨니? 아, 볶음밥은 13,000원. 오와, 셋! 아니, 이럴 수가? 혼자서 13인분 처먹는 여성이 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맛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쳐드시는 거예요? 이게 다 대전 명인 김치 갈비찌개. 대전의 명물! 명인 어디 갔어? 명인 이 상표가 없군요. 혼자 대전의 명물 명인 갈비 김치찌개. 선생님, 저희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가장 시그니처는 이제 전골. 나 이거 주시면 얘기해가지고 가장 시그니처는 스프라이트 전골이라고 합니다. 소주잔 건가요? 이렇게 소주. 아, 선생님 혹시 소주잔 두 개 주세요. 네. 해물탕은 좀 술 한 잔 주세요. 네, 여기 민트. 잠시만요.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필수니까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 네. 나 눈빛으로 민트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은별이 머리에 상추 올리면 2,000원. 내리고 짜요. 이거는 약간 그건데. 네, 막걸리지 않을까. 여기 이걸로 따라가봐. 아우, 만행신 이게 기싸고싸. 맞지? 자, 이거. 자, 아우. 하오. 그래서 중국어는 뭐든지 이응 받쳐 붙이고 쌍시온 쌍자음 발음하면 돼. 싱짝쪽빵 이런 거. 이씨 짱짱 먹었어 뭐. 싱짝빵 짱. 하오 하오. 쪽빵 싱짝빵. 你往上把心情降落，你往上把面子，心和肠，你下身上吧，精神心嘛，莫慌，莫害，莫害，莫害，把你沉默，把你沉默，沉默，沉默，一股劲儿，嗖嗖嗖嗖，把你沉默了。
형이 여쭙고 싶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잘 먹는 편이라 하더라도 13인분의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 남게 된 음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포장해 가시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된다, 우리 것들을? 네. 대전 사람 찾을 수 없어? 갖다 줄게. 야, 여기 탐방동 명인 갈비 김치찌개로 와라. 여기 와서 식사하세요. 저거요? 네, 식사하세요. 아, 예. 아. 쌈장? 어이, 내 동생이 동갑인데 내 저희 호화팀들 가셨죠? 네. 이 친구가 빠셔. 허. 야, 씨, 마스 강쇼. 홍성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인 하이!